울려 퍼진 종소리 하얗게 쌓여진 눈이 영어로도 많이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거 제가 다 답해드릴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미라? 이번에는 예쁜 이런 글리터 같은 것도 붙이고 해가지고 좀 특별한 촬영이었어요. 요즘 꽂힌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목도리. 어떤 것 때문이에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냥 무심하게 걸치면 멋스럽고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크리스마스 송을 발매하거나 혹은 뭐 커버를 할 계획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송도 발매를 하고 커버도 해요. 와! 혹시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One More Christmas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되게 경쾌하고 딱 이제 홀리데이 시즌에 맞는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되게 홀리데이 시즌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주량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주사는 없나요? 저는 특별히 주사는 없는 것 같고요. 주량은 와인은 무한대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독특한 질문인데 언니는 신발 어느 발부터 먼저 신나요? 오늘부터요. 오른발부터. 네, 그러면 이번에 영어 질문인데요. 네? How about your holiday in Australia? I've never been on a holiday in Australia and I would love to. I was actually really thinking about it and talking about it with my sister. So maybe next year? Using holiday, 울려 퍼진 종소리, 하얗게 쌓여진 눈이. 아까 마저 못했던 팬들 질문할게요. 네. 좀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데 좀 터득한 시차 적응 비법 같은 거 있어요? 반신욕. 역을 즐기시는구나. 그러면은 좀 해외여행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곳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있을까요? 이태리의 볼게리. 네. 어떤 곳이었어요? 와인 천국이었고요. 그리고 바다도 좀만 가면 바다도 있고 너무 뭐랄까 힐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저 머리를 좀 잡고 갈게요. 편안함과 색감. 그러면 제스카가 좋아하는 좀 겨울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은? 부츠? 저는 요즘에 흰 부츠가 너무 좋고요. 그러면 남은 삶 동안 음식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뭘 먹을 것 같아요? 한식. 떡볶이. 어떤 거예요? 떡볶이. 크리스마스 때 뭘 하면서 보낼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마 스키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제시카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 스트레스 푸는 법? 와인 한 잔 마시기? 그럼 2018년에 좀 가장 특별하게 생각되는 기억 있어요? 가장 특별했던 거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여쭤봐도 돼요? 비엔나 갔다 왔어요. 와. 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컷까지 찍으셨는데요. 만약 지금 제시카 씨만의 하루 딱 휴가를 얻는다면 어떻게 뭘 하실 건가요?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요? 떡볶이, 라볶이.
매번 질문을 받는데 제시카님이 팬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시카한테서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럼 2019년 계획 말씀해주세요. 2019년에는 2018년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음악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주 만나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팬들에게 뭔가 사랑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의 인사. 아, 네. 저의 팬클럽 이름이 골든 스타즈거든요. 우리 골든 스타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한테 힘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You guys are my biggest inspiration. Thank you.